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나발로 일단 내오겠습니다. 촬영 저택이가 없는 관계로 나발 바치고 인사. 시방색까지 한번 네, 노래 이제 노래와 함께 더불어서 한번 해볼게요. 아 거기 밑에 있었죠 묶음에서. 마이크 이게 조금 더 올려봐봐. 파울이 나나? 그러니까 안 되지. 거기 단추 눌렀어? 아 안 됐다고? 그래 근데 왜 껐냐? 안 올렸어? 들 때만 누르는 거야? 그냥 눌러도 괜찮을 거예요. 그것도 아다라시를 새로 사온 게. 네. 한번 가자.
그렇게 해도 저 노래 따라해 알면
노래를 갖다가 두 시간을 하고 있는데 처음 용돈 나오네. 요 부평에서 요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부평에 사람들이 안 나와가지고 다들 뭐라 그러냐면은 지갑을 안 갖고 왔고 돈을 안 갖고 왔대.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했슈. 아무 말도 안 하잖아. 오빠가 그래도 대전에서 역까지 와가지고 경비 들여서 와가지고 그지한테 촬영도 해주시고 예, 응원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오빠 너는 돈 없냐? 술 먹고 야! 오빠 너는 돈 없냐? 돈 찾아가지고 그래 농약 깔라고? 나 오늘 여기서 은행 도는데 2시간 걸렸다 은행 찾는데 예, 요 옆에 신한은행 있더라 저기 한 20분 걸어가니까 예. 엄마 보릿고기 해줄까? 안동역 해줄까? 뭐 좋아해? 한꺼나? 봐봐 한꺼나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냥 어쨌거나 그러면은 예. 안동역에서 한번 하고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신이 나지 예. 우리가 하면 꼭 라디오 틀어놓은 거 마냥 우리끼리만 놀라니까 예. 그 집 앞 정이나 주지 말지 그 집 앞 그놈은 그 집 앞은 그 집 앞이 아니고 거지 앞이다 씨. 자 그러면은 나발로 부는 거는 거기 내가 찾을게 전화 받으시라고요 여기 이거 뻥이 걸려가지고 뽑으세요 왜 해? 핸드폰에다니까 아니 잡았던 게 많이 없어 이것이 뭘 입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만나면 아까 신나게 우리만 남아 우연히 엄마들 좋아한다 우리 고기 하나 하고 만남 하나 하고 누이하고 이게 디스코로 가자 그냥 보릿고개 만남 누이 이렇게 그렇게 세 개만 예 그러니까 이게 역시 친구 보릿고개 했지
그만 불러야지. 야, 나발 좀 치워라. 골드.